지금 이제 양팀 선수들이 체력이 고갈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패스 미스나 볼 컨트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저럴 때는 지금과 같이 이제 쉽게 차놓는 플레이 한국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전방에 있는 황선홍 선수의 위치는 이미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때려놓고 경쟁을 시키는 상대 수비 그 실수를 유발하는 그런 플레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죠. 지금 때려놓는 거 좋은 거예요. 성정국이 설기현에게 밀었어요. 그냥 내비로 두는군요. 그러나 자, 다시 또 올려놔야죠. 자, 이천수 이영표에게 문전으로 올릴 그렇죠. 필요가 올린다. 안정환 헤딩! 골! 골! 한국이 8강에 진출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역전승입니다. 한국이 이탈리아를 물리쳤습니다. 세계 축구를 다시 썼습니다. 안정환 감각적인 골입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축구 세계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우리 국민들은 다 같이 보고 있는 기쁨의 순간입니다. 이것은 한국 축구의 실력이 아닙니다. 한국 축구는 세계에 올라섰습니다. 이렇게 올려주면 찬스가 생긴다고 했죠. 이런 환희가 안정환 선수 이런 기쁨이 대전에서 폭발하시는 지난번 미국과 경기 때처럼 네. 헤딩슛으로서 오늘 경기에 마침표를 찍어 안정환의 수훈입니다. 일본이 탈락하고 아시아의 자존심 한국이 세계 속에 올라섰습니다. 8강 꿈에나 생각 못한 이 8강을 우리는 오늘 8강을 이루는 최고의 순간을 말이죠. 신문서 씨 한번 꼬집어 네. 볼까요? 아픕니까? 사실입니다. 아파요? 아파요. 네, 사실이군요. 한국은 드디어 월드컵사의 한국 축구의 새로운 역사를 그렇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는 이럴 수가 정말 기쁜 순간을 준비하는 정말 역사의 상징인지 저도 대한민국 만세입니다.